챙기는데 거의 성공한 것 같네요. 그런데 극성스러운 벌 한 마리가 그만 귓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나 그 꼴대가 잡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아유. 쏘였어요? 저기 와,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니까. 아내한테 잔소리 들은 것도 모자라 사나운 벌들에게 시달리는 걸 보면 오늘 일진이 좀 사나운 것 같네요. 드디어 작업 완료. 이제 벌통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한장 다 해놨어. 고맙게도 아내가 새 벌통을 마련해뒀나 보네요. 그런데 벌들한테 시달려서 그런지 정신이 없는 남편. 벌통을 못 찾고 헤맵니다. 여기. 꿀 한 통 모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벌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는 뒤란에 가져다 놓는 할머니. 돈 많이 벌어주라. 힘도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놔야지. 통을 하나 더 늘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 통이었던 것이 한 달 새 네 통이 됐거든요. 한숨 돌린 할아버지가 삼묘판을 선선한 곳으로 옮깁니다. 모종이 죽은 게 날이 덥기 때문이라 여기는 것인데 뜨거워가지고 뒤에서 다 죽은가 봐. 뜨거워가지고 뒤에서 이제 물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물이 말라서. 물 말라 죽는 게 아니고 이게 흙이 잘못됐어. 왜 땅바닥에 심으라니까 왜 30만 다 버리냐고. 또 이어지는 잔소리. 아도 못하면서 꼭 한마디씩 한다니까. 남편도 더는 참지 못하고 발끈하고 맙니다. 산밭에 쥐가 들끓어 옮겨 심은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우물은 더. 그러거나 말거나 벽에 황토를 바르는 아내. 아궁이 연기가 새어나와 벌들이 도망을 갈까 봐섭니다. 그거 내서 또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 응? 더 잘 발라. 더 잘 발라주라. 시간도 깨웠어. 많은가 봐. 남 자랑하라 하는데 왜 그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남편이 질세라 핀잔을 줍니다. 잘해줘도 퉁탱이만 주고 뭐해? 그나저나 좀 금이 좀 들어가지. 아버님 왜? 몰라 괜히 화가 났네. 나도 말 테지. 결국 오후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뚝 떨어져 각자 일을 하는 부부입니다. 깊은 찢어지거나 구멍이 그날 밤 손톱 크기만한 어린 열매는 멍이 들었습니다. 700헥타르에 이르는 방송 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던 두 분이 오늘은 조용히 대치 중입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잠이 든 남편. 남편은 나 몰라라. 아내도 홀로 잣을 먹습니다. 아무래도 감정 싸움이 꽤 오래 갈 것 같네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서둘러 버스에 오르는 이복순 할머니.